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부종을 배우면서 정말 이제 궁금한 게 있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생활 속에서 가볍게 겪는 그런 이제 부종이 아니고 아까 우한진 선생님께서 또 심각한 그런 부종도 또 그렇게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건 어떤 증상이 있나요? 뭐 사실 심각한 부종은 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질병에 의한 부종일 때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는 게 필수인데요. 그 전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가령 아침 저녁으로 체중을 쟀더니 네. 2kg 이상 차이가 난다. 전데? 심한데? 진짜요. 자기 전과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2kg 차이가 날 때. 물 많이 마시고 잰 거잖아요. 물 많이 마시긴 해요. 아유 많이 마셔서 늘어나놓고는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많이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 거기다가 이 부종이 있다 이렇게 이제 느껴지면 원래 소변량이 늘면서 콩팥에서 이 노폐물을 이렇게 잘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는 건데 네. 그러면 소변량이 살짝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소변량은 전혀 변화가 없다. 그냥 오히려 뭐 어떻게 줄었다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소변을 보고 나면 거품뇨라고 해서 단백뇨가 있을 때 거품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이런 게 보인다. 이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이 부종이 있다. 나는 좀 많이 붓는다. 이런 상태에서 다리 피부를 꾹 눌러보면 특히 여기 장단지 앞을 딱 눌러보면 네. 한번 들어갔다가 금방 나와야 되거든요, 원래는. 아유, 저는, 저기, 뭐지? 그 양말, 양말줄. 네. 양말줄이 아니라, 여기 앞에 보면 여기 저 뼈가 바로 맞춰지잖아요. 네. 네. 그 뼈 위를 눌렀을 때, 이게 굉장히 얇거든요, 여기는. 네. 그래서 여기를 눌렀는데, 이게 자국이 확 나고, 금방. 안 돌아올 때 편안해지지 않더라. 그러면 이게 이제 심각한 부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병원을 가보셔야 돼. 다른 데는 아니고요. 예. 반드시 요 앞에 종아리 앞에 여기 이거 나가고 저 정도나 있어요. 돼요? 네, 저런 정도도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저건 심각한 거네. 빨리 원상태로 안 돌아오는 그런 상태가 나와. 그렇죠. 저것도 굉장히 심각한데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에요. 여기를 안쪽이요? 안쪽? 바깥쪽 여기 안쪽. 네. 요 뼈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저기 한동환 선생님 무슨 말씀해 주시려고 했는데 그렇죠? 오이 얘기할 때. 네. 네. 아니 지금 이제 보통 이제 짜게 먹으면 붓는다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네. 네.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방금. 네. 소금 넣어도 돼요? 근데 얼마나 넣어요? 그 카톡이 와서 네네네. 네. 원래 생리식염수 있잖아요. 생리식염수 또 우리 체액 농도가 0.9%예요. 네. 그래서 1리터에 9g 아까 1리터 만드시잖아요. 네네네. 9g 정도만 딱 넣으면 절대 부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 몸하고 염도가 맞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런데 더 넣으면 오이수 때문에 빠져도 소금 때문에 소변이 안 나가니까 9g만 1리터에 9g만 알겠습니다. 그건 진짜 확실하네요. 그거는 네, 과학적으로도 네. 의학적으로도 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부었을 때 부종이 심할 때 눌러서 올라오지 않는 사진도 잠시 봤는데 사실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부으면 저 정도까지 갈 수 있구나. 근데 또 저희들 사이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붓기를 너무 오래 두면 살이 된다. 살이 쪘을 때 나 부은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맞아. 근데 이게 정말 맞는 말인지 의사 선생님 두 분께 여쭤보고 싶거든요. OX판을 드렸습니다. 자, 맞는 말인지 부종을 오래 두면 살로 갈까요? 하나 둘 셋 짜잔. 두 분 다 S시네요. 그러니까 부종은 살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일단 수분 축적과 지방 축적은 구분하셔야 됩니다. 수분 축적을 보통 부종이라고 하고요.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것을 저희는 비만이라고 부르죠. 우스갯소리로 세상에서 네. 가장 이제 거짓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만 마셔도. 맞습니다. 나는 물만 마셔도 살쪄라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것은 부종일 뿐으로 만약 실제로 살이 쪘다면 수분 때문이 아니라 탄수화물 등의 과량 섭취로 지방으로 쌓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종은 체내 수분 대사가 원활하지 못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오래된다고 해서 지방으로 쌓이는 것은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더더욱이 또 이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지방이 쌓였다 이러면 지방세포 숫자가 막 늘어난 걸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예, 성인이 돼서는 지방세포 숫자는 안 늘어나요.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지방세포에 지방이 쌓여서 커지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가 부은 상태에서 살로 갔다 이 얘기는 네. 이 지속적으로 고칼로리 음식을 섭취하고 운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살도 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붓기는 빠져도 체중이 늘어난 건 안 줄어드니까 몸이 부었다가 살이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분은 물만 먹은 게 아니라
고칼로리 음식을 드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제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말씀을 이제 하시는 동안에 저희 그 앞으로 주스 한 잔씩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떻게 뭐 색깔만 봐서는 무슨 그 뭐 녹즙 같기도 한데 이게 뭔가요, 선생님? 녹즙이에요? 아 우선 한 잔씩 쭉 한번 드셔보세요. 색만 봐도 좀 건강한 그런 맞아요. 색깔 아닙니까? 이 주스는 정말 입으로 오기 전에 코부터 아, 채소 향이 확 오죠. 올라오네요. 요건 정말 네. 제가 애정하는 독소 배출 붓기해서 주스입니다. 애정에 맞지 않는 네, 이 주스. 정말 좋아하는 주스. 이게 뭐지? 아, 녹즙 같기도 한데. 오이 껍질 맛도 나고 아까 그 오이 껍질 가 제가 껍질. 좀 전에 오이수를 마셨기 때문에 먹으면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약간 좀 아하. 바로 와요? 좀 씁쓸도 해요. 네, 쌉싸름하죠. 네. 어. 쌉쌀, 짭짭짤, 향긋. 어. 네, 완전 그러면서? 이거 다섯 잔 먹으면 바로 슈렉 됩니다. 그러면 야, 그런 것 같아. 깔끔해. 네. 네. 뒷맛이 네. 깔끔해요. 깔끔해요. 어. 네. 어쨌든 뭐 채소 주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자, 저는 사실은 이 주스를 또 노 선생님하고 만들 거기 때문에 좀 정체를 알고 있고, 전 요즘 좀 관심도 많은데 네. 두 분은 뭔지 아시겠어요? 야. 저는 오이 껍질에 그 찜찌름한 것도 있고 네. 이게 향이 짭짤함도 있어요. 네, 쌉쌀한 말도 쌉쌀함도 있고. 있고. 네. 네. 그 위에 있는 그 채소가 아닐까. 네. 네. 네, 저렇게 황금보재 네, 1년을 방송을 하시니까 이제 대충 감을 잡으셨는데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요 안에 네. 있거든요. 네. 오늘 지금 여러분께서 드신 요 초록색 주스의 재료. 네, 요거 100%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짠! 짠! 요거예요. 아, 나 이거 아는데. 요거 오한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네네네. 공개와 설명을. 네. 그 채소의 정체는. 네. 정체는. 자, 이 주스는 말이죠. 사실 여기저기서 이른바 해독의 끝판왕이다. 이렇게라고까지 불리는 주스입니다. 맞아요. 사실 이 주스가 많은 사람들한테 널리 알려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왜요? 미국에서 네. 아주 유명한 앤서니 윌리엄이라는 건강 치유사가 제안한 해독법으로 뉴욕타임즈에 이 주스 마시면서 겪은 효능을 기고를 하면서 알려지게 됐는데요. 네? 이 해독법을 할리우드의 배우들이 따라하면서 정말 더 유명해졌습니다. 이 주스는 다른 거 없이 딱 이것만 넣고 갈아서 즙을 내서 마시는데요. 네. 정답은 바로 서양의 미나리. 미나리. 바로 샐러리입니다. 샐러리. 아, 샐러리. 맞습니다. 네. 네. 정답은 바로 샐러리였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이 많고 저는 이걸 그냥 이렇게 씹어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굉장히 들은 얘기도 많고 그냥 먹진 않잖아요. 마요네즈 찍어서 드시지. 정답. 그게 문제예요. 제가 이 샐러리를 엄청 좋아하는데 요 사이에다 마요네즈를 쫙 짜서 먹으면 되는데 이게 마요네즈를 먹는 건지 샐러리를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땅콩버터. 땅콩버터는 최고죠. 그래서 요거를 요즘 즙을 내서 완전히 100% 주스로 마시는 게 굉장히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자, 요거 어떻게 만드는지 좀 배워볼까요, 선생님?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딱 요 샐러리만 넣고 아하. 갈아서 면포에 짜주시면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집에 만약에 탁즙기가 네. 있으면은 그걸 이용해서. 탁즙기도 좋고. 네, 사용하셔도 되고요. 네. 먼저 샐러리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네. 요게 지금 1인 기준으로 600g. 그럼 이걸 하나에 네. 다 짜먹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우와! 그게 한 컵에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나옵니다. 왜냐면요, 이게 씹어보면 섬유질이 많아가지고, 맞다. 즙을 짜면 얼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해볼까요, 선생님? 네. 깨끗이 씻은 샐러리를 네. 준비를 했는데요. 요 꼭지 부분을 이렇게 따주시고요. 네, 그거는 네. 좀 따야 돼요. 네. 그리고. 그걸 또 반씩 할까요, 선생님? 네. 아름다운 도마 소리를 위해서. 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입도 다 쓰는 거죠. 입도 다 씁니다. 네. 껍질은 안 까요? 껍질에 그 두꺼운 거 이거는 안 벗겨내요. 갈아서 면포에다가 짤 거기 때문에 네. 그대로 그냥 갈기 좋게. 네. 뚝뚝. 이렇게 뚝뚝뚝뚝 네.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믹서기에 그냥 준비하면 되겠네요. 네, 믹서기에다가 담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네, 이 샐러리만 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딴 거 안 들어가요? 네, 다른 거 안 들어가요. 여기다가 넣을게요. 하나를 다 넣는 거네요. 이거, 근데 요거를. 이걸 넣고 넣어야 돼요. 네. 아니, 아니. 계산을 잘못했어. 네. 이거를 잘 갈리게 하려고. 물 같은 걸 안 넣어도 다 즙이 또 나와요. 즙이 나옵니다. 보시면 됩니다. 즙이 나와야 될 텐데. 자, 좋습니다. 착즙기에다 하면은 진짜 양 조금 넣겠다. 맞아요. 착즙기 하면 좀 편하긴 하죠. 자.
그다음 물도 조금 넣어야 되지 않을까? 안 넣습니다. 안 넣습니다. 아, 저게 그렇냐요? 물은 넣지 않습니다. 물 안 넣어도 지금 집이 나올까? 한 잔이 나온대요. 더 꽉꽉 넣으세요. 더 꽉꽉 눌러서. 근데 아까 맛을 보니까 일단 약간 갈고 더 넣을까요, 선생님? 약간 짭조름하던데 그 소금이나 뭐 이렇게 안 뿌려요? 응? 샐러리 자체가 짭짤해요, 선생님. 아, 그래요? 딴 거 아무것도 안 넣는데요. 의문이 많으신데 너무 많이 넣어서 갈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요걸로 위로 하고 이렇게 해서 팡팡. 아, 저 믹서기를 안 써 보셨나 보군요. 네. 달려라. 네. 아, 되고 있어요. 한번 더 넣을까요? 처음에는 조금 빡빡한데 나중에 이제 달리다 보면은 달아집니다. 역시 두부의 그 힘이 느껴지네요. 아. 네. 네.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더 넣을까요? 그거? 더 나머지? 처음엔 좀 뻑뻑한데 점점 갈리는 것 같네요. 네. 오, 향이 쫙 올라왔어요, 지금. 자. 아, 중간에 더 부어주는구나. 네. 진짜 조금밖에 안 나오겠다. 저거를 만약에 또 연포에다 짠다는 게. 정말 지내기겠는데요. 이거를 또 많이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이게 물 없이 가는 게 넣어줘야 돼요. 네. 차라리 물을 좀 넣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이제 갈린다. 자, 그러면 이제 짜볼까요? 네, 여기 면포에다가 네. 넣고 꾹 짜주시면 됩니다. 자, 손 조심해요. 그 면포가 살짝 물에 젖은 거죠? 네, 네. 물에 적신 면포입니다. 이게 적시지 않으면 이 소중한 샐러리 즙을 이 면포가 다 먹어요. 그래서 면포를 적셔서 자 물을 꾹꾹 짜주시면 돼요. 자, 네. 아유, 맛있겠다. 아줌마 파워. 아우야. 집이 나오죠? 아, 시원하게 나온다. 힘이 좋아야 네. 돼요. 예. 우와.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요. 제가 네. 많이 화가 나가지고요. 손 떨리는 거 봐. 부르르. 야, 저거 원래 한약 짤 때 쓰는 그 탕탕기에다 이렇게 자, 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 짜는 동안에 그 오한진 선생님께서 이거. 샐러리에 네. 대해서 네.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실래요? 네. 네. 이 샐러리에는 말이죠. 이 과도한 수분을 제거해주는 화합물인 프탈라이드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자연적인 이뇨작용을 유도해서 붓기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죠. 또 붓기를 빼기 위해서 어떤 약물을 먹는 것보다는 샐러리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먹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또한 이 샐러리에는 전해질도 상당히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전해질은 피, 땀, 소변에서 발견되는 필수 미네랄이라는 거 잘 아시죠? 이 샐러리 안에 이러한 전해질들은 수분이 세포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돕기 때문에 우리 몸에 수분을 채워주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샐러리에 있는 불용성 섬유질은 이 장내 세균이죠. 유익균, 유산균의 성장을 자극해서 장의 연동운동까지 도와주기 때문에 체내 축적된 노폐물과 독소를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주의사항이 좀 있습니다. 네. 이 과다하게 섭취하시면 설사나 복통, 복부 팽만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하루 한 잔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네. 극히 드물지만 체질에 따라서 이 샐러리 알러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몸 상태를 좀 알고 마셔야 한다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샐러리의 주스를 만들어 봤는데 지금 네. 이제 완성이 됐죠? 네, 여기 네. 돼 있어요. 제가 이거 지금 제 손으로 짠 거거든요. 네. 그래도 야. 아까 그 한 다발 짰는데 한 이 정도는 나와요. 제가 적당히 짰는데도. 네. 그래서 이건 제가 아까 먹었던 잔이니까 요거에다가 노고은 선생님 싫어하지 마요. 저도, 얼굴. 저도 마시나요? 얼굴 싫어하지 마요. 자, 여기도 한 잔 더 주세요. 독소 배출. 네. 저도 한 잔. 네, 저기 네, 가져가시죠. 네. 으쌰. 자, 네, 네. 그러면 마셔보겠습니다. 오, 진해. 와.
이제 다 완샷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네, 저는 샐러리 맛을 좋아하기 때문에 진짜 서양의 미나리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그 미나리 같은 향이 있고 신선하고, 네, 네, 얼굴 웃으시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샐러리 먹었다 하면 되죠? 네. 네, 아주 아주 간단한 샐러리 주스 만드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간단합니다. 네, 깨끗이 씻은 샐러리를 2, 3cm 길이로 썰어주시고요. 샐러리를 믹서에 곱게 갈아주시고, 이때 다른 과일이나 물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믹서에 간 샐러리를 면포 놓고 짠 뒤에 즙을 내주시면 샐러리 주스 완성입니다. 네. 네. 자, 이제 그 오한진 선생님께서 세 번째 식자재를 한번 공개해 주실까요? 네네네. 제가 할 게 아니고요. 네, 그럼 바로 지금 홍현진 씨 앞에 네, 있습니다. 제가 할 거예요. 예, 예, 예. 야, 여기 우리 이지현 씨가 다녀간 네. 여기가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샐러리로. 자, 바로 이건데요. 네. 제가 돌릴게요. 네. 하나, 둘, 셋. 합니다. 아, 이거는 바로 알겠네. 냉이. 냉이. 네. 네. 딱 봄에 좋은 냉이. 아, 네. 냉이. 오한진 선생님이 추천하시는 맞습니다. 세 번째 식자재 냉이입니다. 네. 냉이입니다. 네. 요즘 냉이가 제철 아닙니까? 네. 냉이가 부종에 좋다는 건 많이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냉이를 반찬으로 만들어서 드실 수 있도록 냉이 장아찌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아, 근데 선생님 이거 약간 어불성설인 게 맵고 짠 거 부종에 좋지 않은데 장아찌를 해서 먹어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조금 정말 지금 시비 거시는 겁니까? 네. 네. 마음에 안 드는데요. 사실 괜찮습니다. 네. 예, 사실 과하게 섭취하지 말라는 것이지 아예 먹지 말아라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자, 소금이라는 성분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안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장아찌 만들어 먹을 때 국물을 좀 저염으로 만들어 먹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물을 저염이라 그러면 물을 많이 붓나? 저도 평소에 장아찌를 굉장히 좋아해요. 이게 근데 그 장아찌는 또 짜야 맛인데 근데 이게 늘 짜갖고 걱정이기를 하거든요. 우리 선생님 어떻게 만드시나요 그럼? 네, 일단 냉이가 있어야겠죠. 네. 그리고 장아찌 국물을 만들 때 네. 이것을 넣어서 함께 끓이면은 저염 장아찌 국물이 되는데요. 제가 완성된 것을 가져왔는데 네. 일단은 우리 홍여진 씨가 한번 맛을 한번 봐주세요. 살짝 맛을 한번 보세요. 일단 냄새부터 맡아보고요. 어, 이거는 그냥 간장 저기예요. 오, 이거 뭐지? 어때요? 맛있어요. 오, 예, 네, 맛있고 일단 짠 맛이 없어요. 오, 아니 노 선생님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네, 그렇죠. 이 장아찌의 비결은 바로 네. 아,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장아찌 간장에 그럼 토마토가 들어가는 건가? 아,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토마토? 진짜 궁금하네. 네, 토마토 간장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네. 일단 토마토가 필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진간장, 그리고 매실액, 그리고 설탕, 천연 발효 식초, 대파뿌리, 표고버섯, 아. 통고추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재료는 제가 미리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놨고요. 네. 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칼집을 넣어주세요. 네. 칼집을 살짝 이렇게 십자로 칼집을 넣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물을 끓고 있는데요. 네. 뜨거운 물에다가 데치는군요. 네, 데칠 거예요. 그래서 껍질을 다 벗겨야 돼요? 데쳐서? 이미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식초를 깜짝 놀라시네요. 식자하면 껍질이죠. 그렇죠. 네. 여기 끓는 물에다가 네. 토마토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칼집 넣고 네. 넣은 다음에 껍질은 좀 따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물에다가 한 30초, 40초 정도 데친 다음에 네. 제가 미리 찬물에다가 요거를 준비를 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잘 벗겨지죠. 이렇게, 네, 꽃을 네. 펴서 그냥 요거를 요렇게 벗겨주신 다음에 믹서에다가 곱게 아. 갈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또 바로 요거를 믹서에 갈았어요. 토마토 네. 즙. 네. 믹서에 간 토마토고요. 네. 이 토마토를 지금 냄비에다가 네. 간 토마토를 넣어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린 재료들을 하나씩. 넣어주세요. 아, 간장을 간장. 다리는데 도마도 간 거를 넣고 네. 다리는구나. 간장이랑 매실액. 아, 저렇게 하면 진짜 염도가 낮아지겠네요.
토마토 향이 있어서 설탕.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표고버섯과 네. 대파뿌리. 대파뿌리가 들어갑니다. 네. 표고버섯. 대파뿌리가 들어가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팔 끓여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요거를 식힌 다음에 네. 체에 걸러주세요. 아, 네. 토마토 아무래도 건더기가 네. 좀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식초를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미리 장아찌 국물을 네. 준비를 해두었다가 아. 이게 네. 완성된 장아찌 국물이에요. 아, 아, 되게 깨끗하네요. 걸러서. 좀 전에 그게 아까 예, 저한테 주신. 네. 그럼 이제 마무리는 어떻게 해요? 네, 요거를 이제 네. 냉이가 또 아까 주인공이었잖아요. 네. 요 냉이를 밀폐 용기나 이거 뭐 이렇게 쓸 건 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네. 세척만 손질만 하고 세척만 해서 네. 요즘 냉이가 또 제철이라서 마트에서 네. 또 쉽게 구입이 네, 가능하죠. 네. 이렇게 저염간장 만들어 두시면은 여러 요리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오한진 선생님, 네. 냉이가 부종의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처음 들어보시죠? 네. 이런 분들 많더라고요. 네. 자, 일단 냉이는 채소 가운데에서 단백질 함량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노폐물과 부기 해소에 이 단백질이 도움이 되는데요. 네. 어떻게 도움이 되느냐? 그건 바로 단백질이 부종의 원인인 이 간질의 삼투압 감소를 막아주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에 냉이의 이뇨작용을 돕는 칼륨 성분도 아주 풍부하고 베타캐로틴, 비타민, 칼슘, 무기질 같은 만성 염증을 잡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성분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냉이 뿌리에는요, 이 알싸한 향을 내는 콜린 성분도 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서 거의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보충이 필요한데 이 냉이에는 이게 아주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성분이 왜 좋으냐? 간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 네. 뇌 기능 회복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 뇌까지? 예, 간이 튼튼하면서 또 뇌 피로도 풀고 또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뇌배출, 노폐물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그래서 네.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한 가지만 더 붙여보겠습니다. 네. 냉이는 한의학에서 제체라고 불렀는데요. 백세를 살게 한다고 해서 백세갱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냉이의 효능은요, 소변이 잘 나가게 하고 습을 제거한다고 해서 신장 질환에 의한 부종에 많이 사용했죠. 그런데 문제는 냉이의 성질이 이제 찬성질에 속하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냉한 분들은 좋지 않은데요. 장아찌를 만들 때 지금 토마토가 들어가잖아요. 네. 그 토마토 성질이 따뜻하기 때문에 또 이제 갈증을 제거하고 토마토가 피에 열을 식히면서 위를 튼튼하게 하고 소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에 궁합이 잘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덧붙이면 네. 지금 저염 간장이라고 해서 토마토가 들어간 게 염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네. 토마토에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짜게 먹어도 배출을 나트륨 배출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아~ 염도가 낮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것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간장만 부어주면 끝인가요? 네. 냉이 장아찌를 네. 완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여기 이제 제가 홍고추를 좀 올렸고요. 위에다가 장아찌 국물 간장을 냉이 위에 장아찌 국물 네, 이렇게 부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루 정도 숙성한 다음에 드셔도 괜찮고요. 네. 저처럼 한 3일 정도 숙성한 뒤에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 아, 네. 제가 또 때마침 3일 숙성한 네. 냉이 장아찌를 갖고 왔습니다. 네, 이제 그럼 돌림판 네. 위에 올려볼까요? 네, 예쁘게 네. 담아서 제가 돌림판 위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몸속 독소 배출도 돕고 부종 해소에 좋은 냉이로 만든 장아찌가 이제 완성이 됐네요. 네, 이거 정말 제가 또 안 먹어볼 수가 없는데 네네. 저한테 이렇게 조금 덜어 주셨거든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3일 된 거예요. 네, 3일 됐습니다. 정말 맛있겠네요. 아유. 냉이 장아찌. 밥 한 숟가락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데. 향긋해요? 어머. 향도 안 짜고 향긋하고. 네. 어머, 이게 도마도가 들어가니까는 또 이러네요. 오. 아. 이거 삼겹살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어요. 네, 너무 잘 구워서. 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은데요. 냉이 네. 장아찌 토마토 간장으로 담았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레시피 정리해 드릴게요. 냉이는 손질해서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제거합니다. 껍질 벗긴 토마토를 찬물에 5분 이상 담근 후에 믹서에 갈아주세요. 냄비에 간 토마토, 간장, 설탕, 매실액, 대파뿌리, 표고버섯을 함께 넣고 10분 정도 끓인 뒤 식힙니다. 냉이에 홍고추를 썰어 올리고 토마토 간장을 부어주세요. 식힌 장아찌 국물 재료를 체에 걸은 뒤에 식초를 넣어주고요. 냉이 위에 홍고추를 썰어 올린 후에 토마토 간장을 붓습니다. 3일 정도 냉장 보관하셔서 숙성하시면 완성입니다.